미분계수와 더함수 문제 1번 보면은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는 1에서 x는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3이다. 모든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 되어 있지. 자,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얘들아, 얘 x는 1이면은 1, 뭐지나 1,f1이잖아. 1, f1 맞지? 1, f1. 자, 그러면은 f1 같은 경우는 1-2 플러스 5니까 계산해보면 4가 나오네. 1,4. 자, 1,4에서부터 a, f,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3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재준이가 한번 물어볼까?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거예요? x는 1에서 x는 a까지 변하고 있어. 그때 평균 변화율 한번 말해볼래? 잠깐만. 평균 변화율. 아, 말해보자. a-1분의 fa-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값이 3이라는 거지, 얘들아? 되니? fa 자리에다가 이거 넣어주면 되겠지. 그냥 a 그냥 대입해주면 되지. a 넣어주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고 a 마이너스 1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양면에 a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 3a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얘를 다 좌변을 넘겨주면 1이지. 다 넘겨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5a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는 0 이렇게 표현되겠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A에 대한 3차 방정식 만들어졌잖아. 서현이 따라오니? 여기까지 했어? 조립제법 쓰면 되겠지. 1, 0, 마이너스 5, 4 하고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지 그냥.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그러면 얘는 a-1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4는 0 이렇게 표현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 a는 1 되면 돼? 안 돼, 얘들아? 1 되면 돼? 1 되면 안 되지, 얘들아? 1 되면 안 되지. 그 와중에 이 값을 만족시키는 값들 중에서 모든 a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해주면 돼? 금과계수의 관계로 끝내버리면 되겠지. 정답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1번 가볍게 풀어봤고, 혹시 7번 문제 틀린 사람 있나? 미분계수와 더함수에서 7번 문제 틀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틀린 사람 빨리 손 빨리 파악 좀 하게. 왜 안 들어 지금아? 틀린 거야 맞은 거야? 들었어? 아, 들은 거야? 7번 풀게, 얘들아, 7번. 네, 맞았고. 자, 미분계수와 더함수 하에서 7번 문제 보면은 다함수 fx에 대해서 f'1이 마이너스 2일 때 요 값을 물어보고 있지?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얘들아?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데? 자, 여기에다가 여기 중간에 뭐 껴주면 돼, 얘들아? 마이너스 f1 플러스 f1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f'1이 우리 미분계수 정의 한번 쓱 써보면 리미트 h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1 플러스 h마이너스 f1 얘가 바로 f'1이잖아, 얘들아? 이 값이 마이너스 2거든? 맞아? 요런 형태 맞춰주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f1 얘가 필요하다고, 얘들아. 이 미분계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해됐어? 좀 전형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밑에 써보면 리미트 h 0으로 보냈을 때 h 분의
F1-2H-F1 써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앞으로 뺀 다음에 마이너스 뺄게 얘들아. 리미트 H 0으로 뺐을 때 H분의 위에는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뺐으니까 예, F1+3H-F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재준아? 이거 똑같이 만들어줘야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붙여야겠지? 근데 원래 없었잖아.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 작업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다 같이? 마이너스 2 곱하기 F'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얘는 같은 이유로 3 여기 곱해줘야 되고 여기 3을 분모에 뒀으니까 3을 앞에 다시 곱해서 상쇄시켜줘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F'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5 F'1이 되겠고 그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정답은 15번 골라주면 되겠지. 지훈아 어디서 틀렸어? 9호를 밖으로 안 뺐어요. 예? 네. 이거 마이너스? 나중에 숫달 되면 얘들아 이런 거 H 개수로 그냥 보면 되거든. H 개수로 H 개수로 여기 마이너스 2랑 3 보이지? 마이너스 2 근데 중간에 마이너스 들어와 있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5지 얘들아. 마이너스 5 걔가 F'1 앞에 곱해져 있는 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여기 지금 H 앞에 있는 개수들 있는데 이 마이너스까지 근데 처리해줘야 돼.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5 되는데 그 마이너스 5에다가 F'1 해주면 정답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미분계에서 더함수에서 어려웠던 거 있니 얘가? 혹시? 8번 문제? 8번 더 틀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볼게. 그럼 마지막에? 이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자, 8번은 얘들아. 우리 다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중 이 녀석과 값이 항상 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미분계수 정의대로 활용해 주려면은 우리 얘랑 얘랑 어때야 돼?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우리 그 쓸 수 있는 거잖아 미분계수를. 그치? 미분계수 정의를 어떻게 같게 만들 수 있을까? 분모 문제를 뭐 곱해야 될까? 분모에다 뭐 곱해야 될까? 분모에다 제가 만들어 주려면 x제곱만 쓰죠. x 플러스 a를 곱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x 플러스 a 무슨 말인지 얘들? 자 이렇게 곱해가지고 밑에 써보면 얘는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위에는 그냥 그대로 일단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적어볼게 얘들아. 자 근데 얘가 뭐야 이거 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a제곱 얘를 리미트 x에 a로 보내버리면은 이가 두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f'a 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거 자체가 미분계수 정의라고 되겠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 뒤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여기 xa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a까지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2a 이렇게 되겠지. 정답 몇 번이야? 4번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이런 형태 잘 받으길 바라겠다. 이런 형태 F'A 제곱. 다음 도함수 활용 가봅시다. 도함수 활용. 도함수 활용 선생님이 봤을 때 너희들 7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7번? 7번 문제 좀 같이 봅시다. 7번 문제.
더함수활용 7번 문제 보면은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 위에 점 2,0에서의 적선. 뭐 그냥 대충 뭐 말하자면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2,0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접선? 이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여기만 하는 거겠지 얘들아? 이 점을 P라고 하자. 그때 그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지. 일단 그럼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여기 2,0이거든?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게 뭘까? 요 2,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는 거지. 기울기 어떻게 되지, 석형아? 기울기 0. 참고로 얘 fx라고 할게요. 기울기 어떻게 될까, 기울기? 아, f'2. 그렇지, f'2 이렇게 적어줘야겠지? f'2. f'2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여기 더함수 구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다 2 넣어보면은, 사상 12 빼기 10이니까 0 나오는 거지 얘들아. 기울기가 기울기가 0이라는 뜻. 자, 2,0을 지나면서 얘들아 2,0 여기 있지. 2,0 여기 적폐평면상 2,0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인 직선은 뭐가 될까? 이거지 얘들아. x축 보이니 얘들아. y는 0이 되겠지. y는 0. 아, 이 직선 y는 0이었구나. 그냥 끝났구나. y는 0.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뭐 직선 방정식 구하는 것처럼 할 필요도 더 없지 얘들아. 근데 그 y는 0이랑 만나는 점 p, 이 p 좌표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지훈아 어떻게 구해? 저 y는 0. y는 0 해가지고 여기다가 곡선한다, 그치? y는 0. 여기다 0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자, 0 집어넣어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고, 자, 이번에도 조립제법 한번 사용해보자고. 1, 마이너스 3, 0, 4 넣어주고,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얘들아? 2가 들어가지. 왜? 2,0을 지나니까. 그치?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그러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나오네. 그치? 이 중에서 뭐 골라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골라주면 되겠지 얘들아. 2,0을 제외한 나머지 점 p가 되니까. 그러면은 점 p는 얘들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지 얘들아? 마이너스 1,0 맞니? 그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 번 더 구해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얘들아? 똑같은 거 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 우리는 이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f'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겠지. f'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니까 3 플러스 6 해서 9 나오겠다. 기울기 9고 마이너스 1,0이라는 점 하나 지나니까 접선 방정식 만들어주면 y는 9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x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최종적인 정답은 y는 9x 플러스 9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다들? 또 질문 있니? 8번 해결한 거 아닐까? 네, 됐어요. 좀 됐어? 네. 시험 좀 풀어볼 수 있겠어? 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0,0 아니야? 바깥에서 그치? 우리 잘 문제 푸는 것도 잘 한 거 같은데? 접점 접혀 이렇게 나왔고 그 접선 기울기 구해서 9번 마이너스 그 해가지고 풀어주고 보면 그때 그 기울기 거기 2t이지? 기울기? 그 기울기 보여주면 한번 해봐. 네. 접근 자체는 괜찮아. 이걸 좀 다시 볼까? 여기가 조금 미분계수 더함수 변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얘들아 미분계수와 더함수 하
첫 장 다시 한번 표기를 한번 쓸어볼게요 선생님. 한번 쓸어볼게요. 네. 미분계에서 또 왔어. 미분계에서 또 왔어. 앞장에서 보니까 3번 문제를 많이 풀었네. 3번 문제. 3번 문제만 좀 같이 볼까? 3번 문제.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3번 문제 볼 거고, 얘들 3번 문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인 것 같을 때 다음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6에서 함수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1번 보면은 f'e는 0보다 크다. f'e는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지? 0보다 크지, 지금 보면. 라는 말이고. 그 다음 2번.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을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x는 3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느냐?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맞는 말이지, 이것도. 따라오니? 불연속인 x의 값은 2개다. 자, 불연속인 점을 한번 찾아보자.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얘들아? 연속이지, 친구? 연속? 우리 연속 조건이 뭐였어, 얘들아? 연속 조건?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둘이 같다. 였지? 맞아? 이거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아, 불연속이지. 극한값이랑 함수값 다르지, 지금 보면. 얘는? 얘도 불연속이지. 같은 이유로. 그렇지? 그래서 불연속인 x값은 두 개가 맞지, 얘들아? 그렇지? 다음 4번.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은 3개이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불연속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니? 그럼 일단 두 개 깔고 가는 거네? 맞지? 거기서 미분 불가능한 거 더 있어 없어? 하나 더 있어. 어디 있어? x는 1에서 뾰족점 미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들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다고 설명했었지, 이런 식으로. 3개가 맞지, 그러니까? 맞지? 다음 5번. f'x는 0인 x의 값은 2개이다. 일단 하나는 보이는 것 같아, 얘들아. 하나. 하나 이거 말하는 거지, 지금. f'x가 0이다. 그치? 기울기 0이다, 접선. 맞아, 이거? 왜 아니지? 미분이 애초에 안 되니까. 그치? 있어 없어, 얘들아, 이거 말고. 없지? 정답 5번이지. 왜 틀린 거야? 뭐, 왜 틀릴 만한 요소가 전혀 안 보이는 거야? 맞지? 맞아, 맞아. 응? 틀리면 안 되겠지, 얘들아? 3번 같은 거. 몇 번 했어, 3번? 4번이라고 고민했어.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건, 일단 연속은, 연속, 불연속인 점들은 다 미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 이미. 응? 표적점 불가능하다고 써있어. 그치. 표적점 불가능한 거, 그치. 챙겨주면 되겠고. 자, 얘들아, 다음은 우리 무슨 문제 풀 거냐면, 여기 적혀 있는 문제들 하나씩 해결하는 거거든? 자, 다들 개념원리 119쪽을 피자고. 개념원리 119쪽. 이거 한 거 이외에도, 선생님 풀어준 거 이외에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뭐 카톡 하거나, 뭐 아니면 남아서 질문하거나 하고, 얘들아. 뭐 그게 여의치 않다 하면은 클리닉 시간에 조교수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오늘도 진도 안 해요? 진도? 네. 아 근데 진도 원래는 나갈 생각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먼저 풀이 할게. 그리고 어차피 숙제는 낼 거 많아 이제. 왜? 이거 줬으니까. 그래서 숙제는 이제 걱정 안 해. 숙제는 걱정 안 해. 진도는 더 다음 주까지만 더 나가자 일단. 다음 주까지. 여기 만약에 강남고 섞여 있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하면 되는데, 태종고만 있으니까, 태종고가 한 주 더 뒤잖아. 그래서 그냥 진도 나와도 될 것 같아, 다음 주까지는. 아, 맞아. 광주고가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지, 제주는. 어, 진도 좀만 더 나가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더 간다. 자, 개념관리 119 쪽에 127번 문제부터 갈 거예요. 127번 문제.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 문제 함수 fx가 지금 3차 함수인데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이거는 무조건 찾아야 돼. 이건 지금 뭐 미정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거 못 찾으면 안 돼 얘들아. 우리 지난 수업 들었으면 어떻게 자취 제주나? a 여기요. 어 미분계수? 얘들아 뭐 해야 돼 일단? 미분해봐야겠지 일단. 도함수를 구해야겠지. 도함수 f'x를 표현해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얘를 그려봐야겠지 얘들아. 얘를 그려봐야겠지. 3, 1, 마이너스니까 x축이랑 어디서 만나 얘들아?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만나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잖아. 뭐가? y는 f'x가 맞니? 이렇게 되면 얘는 양은 따져주고 fx는 y는 fx는 x는 마이너스 1까지 어떻게 돼? 증가 사이에서 감소 다시 x는 3기점으로 해서 증가 y는 fx 이렇게 생겼다고. 극소값 물어보고 있으니까 x는 어디서? 3에서 극소값을 가지겠지 얘들아. x는 3에서 극소값은 얼마야 얘들아? 이거 f 3이 되겠지. F3? F3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자, 보내보면 여기 9가 되고 9가 되고 9가 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얘들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괜찮아? 어. 극소값 마이너스 9 갖는다고 얘들아 이렇게. 자, 그리고 보면은 함수 y는 fx 그래프 위에 점 2,f2에서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점 A,B, A랑 B는 다 구해놨어요. 3,-9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D이다. 그랬을 때 90D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직선에 뭐가 필요해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지. 즉 2,F2에서 접하는 직선을 우리가 구해내야겠지. 직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 F' 얼마? 2F'2 여기서 대입해주면 4 빼기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지?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지나는 한 점은 뭐야? 맞지? 2,F2 얘지 친구 말하는 거지 얘들아. 2,F2 F2 이거 너무 귀찮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 자기가 좀 써주지. 응? 계산하자. 3분의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3분의 30 마이너스 3분의 22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이너스 3분의 22. 자, 그러면은 직선 L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자 서현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서현아, 선생님이 지금 미분계수 기울기도 알려줬고 진화는 한정 알려줬으니까 직선 한번 만들어 보자. Y 플러스 3분의 2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바로 치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얘를 싹 다 그냥 좌변으로 넘길게. 싹 다 좌변으로 넘기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8 돼서 플러스 3분의 4는 0 이렇게 표현되겠지 얘들아. 맞지? 이게 직선 L이야. 요 직선이랑 3,-9 사이의 거리 이거 또 나왔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재준이 구할 수 있겠어? 당황스럽네. 했잖아 이거. 물론 고등수학 수학 내용이긴 하지만 꽤 최근에 풀지 않았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부 안 해? 재준이? 서인이 할 수 있겠니? 3의 제곱
뭐야 얘들 다 같이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3이랑 3 곱해주고 9 적고 그 다음 마이너스 9랑 1 곱해서 마이너스 9 적어주고 뒤에 상수 적어주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루트 10분의 3분의 4 이렇게 적자고 일단 어차피 D 제곱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냥 양변 제곱할게 여기서. 이거 10만 그냥 안 저기 정리하고 제곱하면은 루트 10의 제곱은 10이고 10분의 얘 제곱해주면 9분의 10이 나오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원분수 처리해서 90분의 16이 돼. 여기서 양변에 곱하기 90만 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정답은 얼마? 16. 이렇게 정답 적어주면 돼. 지금 나 생각보다 할만하지? 어디까지 했는데 뭐 못했어? 어디까지 해봤는데?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줘야 돼, 그런 생각. 왜 문제를 제가 모르겠어? 아, 문제를 천천히 잘 모르겠어? 다음 문제는 128번 가볼게, 얘들아, 128번. 철학, 어? 과학, 비문학, 복지문 어떻게 처리할 건데? 어? 망했어요. 어? 망했어요. 망했다고? 128번 갈게 얘들아. 128번 수능 기출을 수능 기출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문제는 매우 쉽다. 두 다함수 fx랑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예를 반입시킨대. gx는 x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x를 되어있지. 근데 gx가 x는 1에서 극소값 24를 가질 때 이런 값을 구해봐라. 일단 이런 거 x는 1에서 극소값 갖는다 이런 걸 딱 맞추잖아. 보자마자 식이 두 개는 나와줘야 돼. 두 개. 두 개가 나와줘야 돼. 자, 지훈아 뭘까? 어떤 두 개가? gx가 x는 1에서 극소값 24를 갖는다? 딱 보자마자 g1은? 아, 이 사람들 진짜 일당에? 응? g1은 24지. g1은 그지? G1은 얘들아 X는 1에서 극소값 24 받는다 했잖아. 지금 그냥 말 그대로 함수값이야. 함수값 그지? G에서 G입장에서 함수값이야. G1은 24. 그냥 하나 더 식이 필요한데 그 뭘까 재준아? 그 G'1은 얼마일까? 0. 그렇지 자신감 있게 그지? 극소값 극대값 갖는 곳에서는 우리 다함수지 참고로 말하면 다함수에서 극소값, 극대값 갖는 그 지점에서의 이분 계수는 얼마야 얘들아? 0이지 0. 근데 그렇다고 해서 f'a가 0이라고 해서 x는 a에서 항상 극값을 갖는다? 그건 아니지 얘들아. 그건 아닌데 극값을 갖는 곳에서는 0이 맞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지? 우리 이거 그때 구분했었지. 자,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어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 관련된 식이야. 일단 g1이 24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1도 넣어도 되지. 그래서 g1이라는 녀석은 사실은 3 곱하기 f1이었다. 3 곱하기 f1 그 녀석이 바로 24. f1 얼마? 8.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g'1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봐야 되겠어? 여기 이 gx에다가 양변에 미분 한번 취해보는 거지. 더함수 한번 구해보면 g'x는 스팬이 불러보자.
3x의 제곱. 네? 5x의 제곱. 정신들려서 다들 못 차리고 있어. 플러스. 플러스? 그냥 3x. x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 프라임 x. 뭐 쓴 거야 지금? 곱의 문법 쓴 거잖아 지금. 그치? 곱의 문법. 여기다가 1, x에다 1, 1, 1, 1, 1 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넣어주면은 f2d 8이라는 거 아까 구해놨으니까 8, 3에 24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f 프라임 1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24 넘겨주고 양변 3으로 나눠주면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8 마이너스 마이너스 8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16 정답 적어주면 되겠다. 쉽지? 그치? 다 된 친구들은 132번까지 가볼게. 132번 32번은 진짜 쉬운데. 진짜 쉬운데. 132번 시간 좀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래? 다른 사람들도? 진짜 쉬워. 자, 132번 볼게 얘들아. 132번. 자, 함수 fx의 도함수 f'x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가 x곱 마이너스 1이래. 지금 이 나와 있는 게 y는 fx가 아니라 도함수지 얘들아. 도함수.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gx는 fx 마이너스 kx. 이 녀석이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 자, 이게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는 뜻은 아까도 말했었지만 얘를 뭐 해보는 거야 얘들아? 미분을 취해보는 거야. 양변을 미분 취해봤을 때 f'x는 f'x-k가 나오는데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될까 서현아? gx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값 갔는데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고 해야 돼. 0. 그러면 k 넘어가고 k 값은 결국 f'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f'x는 합쳤지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지. 9 빼기 1이니까 얼마? k는? 8.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엄청 쉬운 문제지. 됐으면 오늘 마지막 문제 RPM 펴봐 얘들아. RPM? RPM 71쪽에 467번 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 거야. RPM 467번. 467번 문제 보면 우리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 fx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어.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 fx. 자, 일단 가번 보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fx는 마이너스 2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우리 식 두 개 나와줘야 돼. 자, 세준이 한번 말해볼까? 식 두 개 뭘까? 많이 했는데 우리 이런 거? 가능할 때? F0은 얼마 나와야 돼? 0, X를 0으로 보내면 여기 0분의 나오잖아. 0분의 0분의 땡이 마이너스라는 극한값을 가지니까 어디로 가야겠어 세준아? 다 까먹었어? 서현아 어디로 가야 돼? 0분의 0꼴이어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얘들아. 0분의 0꼴. 그치? 재준이 요즘 초심 잃었는데? 어? 재준아? 열심히 해야겠는데? F0은 0이지? 재준아? 0분의 0꼴이어야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0분의 뭐 상수꼴, 0분의 1꼴 이런 게 극한값이 존재하겠냐고. 부정형으로 가야지. 0분의 0꼴로. 부정형으로.
그 다음 이거 뿐만이 아니야. 하나가 더 있지. 뭘까 얘들아 다 같이. F'0이 마이너스 2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미분계수 정의였지 얘들아. 미분계수 정의. 이렇게 보면 되지. X-0으로 보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F0으로 보면 되는데 F0은 0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식을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나번. 나번에서도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얘들아. 나번? 나번에서도 두 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뭘까 은비야? F1은 X는 1에서 그 값 마이너스 3 가지니까 마이너스 3이다. 또 F'1은 0이다. 그 값에서 미분 계수값 0 나와줘야 되지 얘들아. 따라오면 여기까지. 이걸 만족시키는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 Fx 구해봐야 돼. 다항함수가 얘들아. 다항함수. 그럼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자. 다항함수면은 fx가 1차 함수. 1차 함수면은 프라임 했을 때 값이 같아야 되겠지. 1차 함수 일단 제외되지. 2차 함수. 2차 함수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자 얘들아. 2차 함수 한번 시도해보자. fx가 만약에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면 얘네들 하나하나 다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야. 일단 F0은 0이니까 C값 얼마여야 돼? 0이지. 그 다음 F1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보면 F1은 A 더하기 B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줘야겠지. 이거 만족시키려면 일단 이거 체크했고 이거 체크했어. 그 다음에 미분해보는 거지. 미분해봤을 때 F'X가 나오는데 F'X는 EAX 플러스 B가 나오거든 얘들아. 여기에서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니 얘들아? 여기까지 체크했고 그 다음에 f'1은 0이 돼야 돼. 1 넣었을 때 2a-2는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a는 1값을 가지지? 근데 아까 b값이 마이너스 2지 얘들아. a값 1라고 1-2 했더니 마이너스 3 나와 안 나와? 이거 나오지 않지. 2차 함수 불가능하다는 거지 얘들아. 보이지? 3차 함수 가보는 거야, 바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해야 3차 함수 꼴이지. 자, 이번에도 조건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일단 f0은 0이니까 d값 그냥 날려주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3. 이용해주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거 하나 챙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해보면 f'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런 꼴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줘야 되니까 c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c값 마이너스 2. c값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는 거지. 따라오면 여기까지. 다음 여기까지 썼고 얘 쓰자. f'1은 0이다. 1,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3a 더하기 2b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일단 여기다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랑 얘랑 뭐 해주면 돼? 연립해버리면 a값, b값 하나씩 나오겠지 얘들아? 아까랑 다르게 끝났지? 다시. 자, 여기서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예, 마이너스 2 부분 넘겨주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보면 a값은 4가 나오고 b값은 여기 4 넣으면 b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fx 구하는 거였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에다가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제곱 c값에다가 마이너스 2였지 아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지 얘들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 조율하고 갈게요. 나 숙제. 자, 숙제 일단 아까 말했듯이 아까 그 전에 테스트 오늘 바로 테스트 오답 해야겠지 얘들아. 오답 노트를 좀 적어보고 오답 노트 웬만해서 오답 노트 그리고 여기 쌤이 풀어줬던 거 한 번씩 더 풀어보고 노트에다가
그다음 여기 지금 문제 다 풀어줬지? 여기 네 개 노트 해주고 노트 다 하고 마플 130초까지 마무리해야겠지? 그리고 오늘 개념 관리 따로 안 나왔고 RPM도 따로 더 풀 필요 풀 데가 없을 거야. 맞지? RPM도 그러면 그 내신 대비 교재 내신 대비 여기서 센이 있어야 돼. 내신 대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성이 앞에는 교과서고 뒤에는 센이다. 그 중에서 센 파트 센 파트 8쪽부터 해서 얘들아 8쪽부터 쭉쭉 풀어야겠지? 8쪽부터 해서 한 20쪽? 8쪽부터 18쪽은 할 수 있지 얘들아 18쪽 8쪽부터 18쪽까지 그치? 그 정도 8쪽부터 18쪽까지 쭉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그 교과서 지금까지 받은 거 있잖아. 교과서 지금까지 풀고 있는 그 프린트 따로 있잖아. 어차피 이거랑 똑같거든 얘들아. 너희들 다 들고 다니기 좀 힘들지? 이거 그냥 버리는 게 낫겠지 이거는. 어차피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새로 풀 거야 교과서는. 알겠지? 이거는 혹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뭐 버려도 좋다. 이거 뭐 자유에 맡길게 해라. 알겠지? 어차피 이걸로 풀면 되니까 또 이게 연결되면 어쩔 거야. 버려줘? 오케이. 또 버려줄 필요 있는 친구들은 여기 두고 와 얘들아. 알겠지? 쌤한테 제출하고 와. 질문 있으면은 나와 질문하고 없으면 정리하고 갑시다.